정규 게임에서는 잘 게임을 뛰지 못했지만 D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던 농구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슛하기 위한 동작들 그런 거를 많이 연습했고 되게 슛 모션들이나 자세 같은 게 많이 신경 쓴 비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우선적인 거는 팀 성적이 가장 좋아야 된 것 같고 가장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정규 게임에서 1초라도 이렇게 딱 코트 안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번 시즌의 제 목표인 것 같아요.